네, 반갑습니다. 아우리얼입니다.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태블릿 PC들이 있어요.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지금 몇 개인지 모릅니다. 세어봐야만 이게 몇 개인지 알수 있어요.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많은 태블릿 PC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지금 제가 실제로 다 실사용을 하고 있고, 이 중에 심지어는 10년 넘게 쓰고 있는 태블릿도 있습니다. 이 중에 가장 오래된 태블릿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아이패드 2입니다. 아이패드 2 이게 거의 10년 전에 샀거든요. 아직까지 쓰고 있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태블릿들이 있어요. 거의 모든 제조사라고 하긴 힘들고, 굉장히 다양한 제조사가 있고요. 뭐 LG, 삼성, 애플, 에이수스, 그리고 레노버 뭐 등등 엄청 많습니다. 이 중에 애플 아이패드만 5개가 되고, 아무튼 엄청 많아요. 정말 저는 태블릿들을 정말 다양하게 써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매일 쓰고 있고, 아무튼 사용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래서 어떤 제조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가 가장 성능이 좋고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가성비가 좋은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성능 면에서는 안드로이드보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압도적이에요. 그래서 가격을 무시하고 모든 성능 면에서는 아이패드, 그 중에서도 아이패드 프로가 최고입니다. 이 중에 아이패드 프로를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. 아이패드 프로입니다. 이거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인데, 아이패드 프로를 사실 거면 반드시 12.9인치로 가세요. 이렇게 큰 12.9인치가 확실히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. 그렇고, 자,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 제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가성비 최악이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 제품이 저는 가성비가 가장 최악이라고 봐요. 제가 올해 삼성 태블릿을 두 개를 샀는데, 솔직히 둘다 처음에는 뭐 괜찮다 싶었는데, 가면 갈수록 쓰면 쓸수록 굉장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가성비 최악은 역시 삼성 제품이, 삼성 태블릿들이 가성비는 최악인 것 같고, 그러면 역시 가장 중요한 거, 사람들은 가성비를 중시하잖아요. 그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, 사람들이 아마존 태블릿도 굉장히 많이 언급들을 하거든요. 지금 이게 아마존 태블릿인데, 제가 아마존 태블릿을 한 6개 써봤거든요. 지금은 이제 2개 정도 쓰고 있고요. 지금 요것도 아마존 태블릿인데, 사실 아마존 태블릿은 가성비가 좋다고 하긴 힘듭니다. 실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플레이스토어, 구글 플레이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, 웬만한 분들은 여기다가 플레이스토어, 구글 플레이를 설치하는 법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, 아무튼 가격이 싼건 좋은데 성능도 좀 버벅이고 좀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좋다고 보기 힘든 게 바로 이 아마존 태블릿입니다. 그래서 아마존 태블릿은 사실 좀 거르셨으면 해요. 그래서 아마존 태블릿 또 패스. 그럼 어디가 제일 좋은가? 이것도 아니고. 이것도 아니고. 푸차. 여기 있네요. 바로 레노버 제품입니다. 아, 제가 레노버 제품을 총 4개를 써봤거든요. 그 중에 현재 가지고 있는 레노버 태블릿들은 바로, 띵동. 어딜까요? 자, 레노버 태블릿인데,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레노버 태블릿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유, 많으니까 찾기도 힘드네요. 아, 트랙2도 되게 유명하죠?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게 트랙2인데, 트랙2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뭔가 버벅이면서 미묘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트랙2가 가격도 싸고 뭐 괜찮긴 한데, 하지만 전 레노버 제품을 좀더 좋다고 봐요. 레노버 제품. 아, 뒤에 또 하나 있었네요. 하나 빼먹었다. 네, 요거. 최근에 샀던 건데, 요것도 레노버. 요게 7인치 모델이고요. 요게 8인치 모델이고,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제품이죠. 레노버의 P11 모델입니다. 지금 이 레노버 제품들을 현재 쓰고 있는 것만 제가 3개예요. 예전에, 오래전에 썼던 것도 그런데, 레노버 고가형 제품들은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레노버, 이 저가형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성능들이 굉장히 무난해요.
그러니까 다른 가성비 좋다는 제품들은 솔직히 좀 미묘한 그런 버벅임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 이 레노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버벅임이 좀 덜해요. 그러니까 저가형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. 터치도 뭐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에요. 뭐랄까, 굉장히 부드러워요. 가격 대비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성비로 유명한 트랙2 그리고 아마존 태블릿들은 솔직히 가격이 싼 만큼 버벅임이 좀 심한 편인데, 이 레노버는 가격, 그 저렴한 가격답지 않게 좀, 좀 부드러워요. 빠릿빠릿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. 그래서 이 레노버 태블릿들이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이 싼 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줘요.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최근에 샀던 제가 P11 같은 경우에도, 와,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속도를 보여준다니. P11 같은 경우에는, 단순히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 아무튼 가격답지 않은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줘요. 아까 보여드렸던 요 7인치 모델, 요게 M7 그리고 M8 모델인데, 요 모델들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쓰기도 편하고 마감 처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. 그래서 역시 이 제가 수많은 태블릿들을 써봤을 때한 가지 브랜드 가성비 원탑을 뽑는다면 바로 레노버 제품입니다. 레노버 제품 중에서도 가격대가 10만 원대 가격, 10만 원 초반대 가격에 이 레노버 태블릿들이 대부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.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. 제가 뭐 여러 개 써봤지만 확실히 레노버 저가형 태블릿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컸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가격 싼 거,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찾으신다면 다 필요 없고 레노버를 찾으시면 됩니다. 아, 근데 이 레노버 제품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AS 받기가 좀 불편합니다. 레노버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국내 한국 레노버가 그 AS 쪽이 좀 악평이 많거든요. 악평이 많아서 좀뭐 수리, 그러니까 AS를 포기하신다면, 오로지 가성비만 따지신다면 그 레노버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블릿이 많다 보니까 이걸 충전하려고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막 곳곳에 지금 충전기가 많거든요, 제 방에는. 뭐 그것도 있고, 화면에 당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, 제 컴퓨터 옆에는 이렇게 15개의 태블릿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 스테이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충전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에요. 이걸 제가 뭐안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충전을 항시 해야 되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제일 중요한 거, 요점은 역시 저 가성비 최고의 태블릿은 레노버 제품이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. 이제 이 컨텐츠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 태블릿이 몇 네, 개인지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 태블릿들이 제가 총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 세어 볼게요. 저도 한 번도 세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태블릿이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몇 개를 쓰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. 세어 보시죠. 자, 여기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 여덟, 열, 아홉, 스물 하나. 자그마치 21개의 태블릿을 쓰고 있네요. 아, 자, 이 21개의 태블릿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레노버 태블릿입니다. 네,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상 아우리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t shit.